대화식 성경으로 영어를 학습하니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을 보다 보니 저절로 영어가 되는 대화식 성경 절대영어 강좌입니다. 자, 구약 성경 89 주제 중에 이번 강좌는 아홉 번째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대화입니다. 자, 이렇게 책 표지 내용이고요. 항상 배경을 먼저 인지해야 되겠죠. 큰 소리로 따라 읽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몇 번씩 스톱시켜놓고 따라 읽어서 대화 내용이, 배경이 이제 인지가 돼야 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8절 내용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는 구원은 받았으나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인간 실존의 모습을 보여준다. 노아의 술 취함으로 인하여 세 아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일이 발생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벌거벗음은 그 사람의 체면을 매우 실추시키는 것으로 여겨졌다. 아비의 벌거숨에 대하는 세 아들의 태도는 훗날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과를 가져온다. 셈은 이스라엘을, 함은 가나안을 대표하는데 가나안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강제 노역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법도로 규정하였다. 모세의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한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자, 9장 1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창세기 9장 18절 내용이죠. NIV 성경에는 The sons of Noah who came out of the ark was Sem, Ham, and Yabed. Ham was the father of Canaan. 자, 이런 성경 구절이 대답이 되려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의 아들들은 누구인가요? 라고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우리말이든지 영어로 연습,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절대 영어와 성경 절대 영어의 목적입니다. 우리 말의 문답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그걸 문제 삼지 마시고 어떤 우리 말에도 영어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아들들은 누구인가요? 누구이다. 비동사죠. 그러면 패턴 뭐죠? 첫 번째 의비 주나로 대입해서 말하면 됩니다. 자, who were the sons of Noah? 자, who were 우리 말을 엄밀히 따지면 누구이다. 이건 현재이기 때문에 후 아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복수니까.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시제가 과거라는 걸 감안해서 Who were the sons of Noah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Who were the sons of Noah 하니까 영문 성경에는 The sons of Noah who came out of the ark were Shem, Ham, and Yabed.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셔야 될 게 the sons of Noah, 노아의 아들들인데 어떤 아들들이에요? Who came out of the ark 하고 그 뒤에서 끊어야 되겠죠? ark까지가 다 주부니까 주부, 주어에 해당하는 자 성경 구절도 한글에서 영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the sons of Noah who came out of the ark 끊고 나서 were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여기서 후는 주격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뒤에 앞에 선행사가 바로 주어로 역할할 수 있도록 바로 동사가 나오면 그건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 자, 샘과 함과 야벳이며 샘, 함, 앤 야벳.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 was the father of Canaan. 자,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Who were the sons of Noah? 라고 물어보니까 The sons of Noah who came out of the ark were Shem, Ham, and Yaba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창세기 9장 20절 내용입니다. 자, 영문 성경에는 Noah, a man of the soil, proceeded to plant a vineyard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구절이 나올수록 질문을 만든다면 노아는 무슨 일을 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죠.
자, 무슨 일을 했나요? 노아는 무슨 일을 했나요? 일반 동사니까 의조 주동사에 넣으면 되고 조동사는 did가 되겠죠. What did Noah d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at did Noah do? Noah, a man of the soil, proceeded to plant vineyard.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Noah, a man of the soil. 자, 우리말하고 또 영어하고 다르죠. 노아는 영어에서는 노아, 흙의 사람. 농부, 흙의 사람, 농부 이런 어떤 근데 우리말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라는 동사가 있는데 영문에는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proceeded to plant vineyard. 자, 단어 공부해 볼까요? proceed 진행하다 proceed. 자, plant 식물이죠. vineyard 하면 포도원이죠. 자, 완성된 문장 한번 볼까요? What did Noah do? Noah, a man of soil, proceeded to plant a vineyar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창세기 9장 21절 내용이고요. 영문 성경에는 When he drank some of its wine, he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side his tent. 자, 성경 구절이 대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든다면 하루는 노아가 어떤 상태로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질문하면 노아가 어떤 상태로 있었나? 있다니까 비동사죠. 명사이다, 형사다, 장소에 있다면 비동사죠. 있다, 어떤 상태로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의비준하여 첫 번째 패턴으로 넣으면 one day, what condition was Noah?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One day, 어느 날, what condition was Noah? 노아는 어떤 상태로 있었냐? When he drank some of its wine, he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side his tent. 자, 성경 구절도 한글에서 영어라면 포도주를 마시고, when he drank some of its wine, 영문 성경은 그가 포도주를 마셨을 때 이렇게 나왔죠. 자, 취하여. He became drank. He became drank, drunk, drink, drank, drunk죠, 그죠? 이것도 비동사 PP만 꼭 수동태가 아니고요. became 또는 get, got 이거의 뒤에 PP가 하면 그것도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and lay uncovered inside his tent. 자, 완성된 문장 한번 볼까요? One day, what condition was Noah? When he drank some each wine, he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side his tent. 자, 네 번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창세기 9장 22절 내용이죠. 자, 영문 성경에는 Ham saw his father's nakedness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Ham은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 어떻게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자, 이걸 영어로 하면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 seeing his father's nakedness. 제가 만들었지만 분사구문을 사용했습니다. sing 동사에 ing라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가 되어 있는 거죠. 뭐 굳이 접속사라면 끄집어내서 말하면 after Ham 또는 he saw가 되겠죠. after he saw his father's nakedness 이렇게 해도 되고요. sing 해도 되고요. 자, Ham은 어떻게 했나요? 하다 두 행동하다가 나오니까 일반 동사죠. Ham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의조주동사에 넣으면 되죠. 어떻게, how, did 또는 what did Ham do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How did Ham do? Sing his father's nakedness. How did Ham do?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Ham saw his father's nakedness.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자, 완성된 거 한번 볼까요? Sing his father's nakedness. How did Ham do? Ham saw his father's nakedness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자, 다섯 번째.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9장 23절 내용입니다. 이것이 영문 성경에는 But Shem and Yabet took a garment and laid it across their shoulders, 어깨 메고, then they walked in backward, 뒷걸음쳐서, and covered his father's nakedness, 아버지의 나체를 덮어줬습니다. Their faces were turned, 그들의 얼굴은 돌렸죠. The other ways, 다른 방향으로, so that, 그래서, 왜? They would not see, 보지 않도록, 뭘? Their father's nakedness,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든다면,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나요? 이게 나오죠. 자,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나요? 두니까 의조 주동나에 넣으면 할수 있겠죠? How did Sam and Yabet do?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완성됐습니다. What did Sam and Yabet do? But Sam and Yabet took a garment and laid it across their shoulders. Then they walked in back world and covered his father's nakedness. Their faces were turned the other way, so that they would not see their father's nakedness.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성경도 한글에서 영어로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샘 and 야벳 took a garment. garment가 뭐죠? garment 옷이죠. garment 어떤 의식이 외투 같은 거죠.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laid it across their shoulders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laid는 lay의 과거죠. laid it across their shoulders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they walked in backward 뒷걸음쳐서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in backward walked in backward walked in backward 이런 거는 수거처럼 외우면 좋겠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covered their father's nakedness.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They would not see so that their father's nakedness. They would not see their father's nakedness. 부드러운 큐에서 그죠? 자, 완성된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What did Sam and Yabet do? But Sam and Yabet took a garment and laid it across their shoulders. When they walked in back world and covered it, their father's nakedness, their faces were turned the other way, so that they would not see their father's nakedness.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요,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 한글만 생각하면 영어가 점점 나오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움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서 영어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9장 25절. 자, NIV 성경에는 He said, Cursed be Canaan, the lowest of slaves will he be to his father, brothers. 자, 이 문장이 왜 나왔을까요?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노아는 수리 깨는 함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라고 하니까 예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겠죠. 자, 수리 깬후 after he awake from drink. after he awoke from the drink. 노아는 함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말하다 say 일반 동사죠. 의조조정 나오는 문 되고요. did는 조동사 당연히 did겠죠. what did Noah say ham? What Noah said to Ham after he awoke from drink? He said, Cursed be Canaan, the lowest of slaves. Will he be to his brothers? 자, 성경 구절도 한글에서 영어로. 이에 이르되, He said,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Cursed be Canaan. Cursed, 저주받은. 가나안. Be cursed. 도치법이 됐죠. 도치법을 쓴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was, will be cursed.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나안 will be cursed. 이렇게 될 건데 cursed를 먼저 강조한 거죠. 저주받을 거야.
미가난 이렇게 도치법을 쓴것같습니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The lowest of slaves, the lowest of slaves, 가장 낮은 노예죠. Will be 될 거라 이 말이야. Will he be to his brothers? Will he be to his brothers? 그의 형들. 이것 또한 도치법을 쓴것 같네요. 가장 어떻게 돼요? He will be 이렇게 나와야죠. He will be the lowest of slaves. 그는 가장 낮은 누구에게? 그의 형제들의 가장 낮은 종들이 될 거다라고 할 건데 강조할 것부터. 도치한 거죠. 어떻게 해요? 너 가장 낮은 노예 될 거야. 너희 형제들의 이런 식이 어법이 된 거겠죠. 완성된 걸 한번 볼까요? What did Noah say to Ham after he awake from drink? He said, "Cursed be Canaan, the lowest of slaves. Will he be to his brothers?" 자, 일곱 번째.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장세기 9장 26절이고요. 자, 영문 성경에는 He also said,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May Canaan be the slave of Shem. 자, 이 구절이 나올 수 있도록 대답을, 질문을 만들면 노아는 셈을 위해서 뭐라고 말했나요? 노아는 셈을 위해서 뭐라고 말하다 say가 나오는 게 일반 동사, 의조주동 내에 놓고 조동사는 did겠죠. What did Noah say for Shem? 자, What did Noah say for Shem? 하니까 대답은 He also said,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May Canaan be the slave of Shem. 자, 성경 구절도 한글에서 영어로 또 이르되 He also said,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May Canaan be the slave of Shem. 자, 이것도 May가 앞에 조동사가 앞에 나왔죠. May Canaan, 가나안이 될 거야. Be the slave of Shem의 뇌가 도치법을 쓴 거죠. 도치법을 쓰면 동사와 주어가 자리가 바뀌죠. 자, 여덟 번째,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창세기 9장 27절 내용입니다. 자, 영문 성경에는 May God extend the territory of Yabet. May Yabet live in the tents of Shem. And may Canaan be his slave. 자, 이 구절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하면 노아는 야벳을 위해서 뭐라고 말했나요? 똑같죠. 말하다. 일반 동사니까 What did Noah say for Yabet? 자, What did Noah say for Yabet? 하고 물어보니까 May God extend the territory of Yabet. May Yabet live in the tents of Shem. And may Canaan be his slave. 자, 성경 구절 한글에서 사용으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May God extend the territory of Yabet. 아마도 May God extend 창대하게 하다 the territory of Yabet. 야벳의 영토를 이 말이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May Yabet live in the tents of Shem. 이렇게 나왔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May Canaan be his alive. 한번 완성된 거 볼까요? What Noah say for Yabet? May God extend the territory of Yabet. May Yabet live in the tents of Shem. And may Canaan be his slave. 자, 아홉 번째.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9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 내용입니다. 영문 성경에는 After the flood, Noah lived 350 years. Altogether, Noah lived 950 years and then he died. 이 구절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면 노아는 몇 살에 죽었나요? 자, 노아는 몇 살에 죽었나요? 일반 동사, 의조주동사에 대입을 해보면 At what age did Noah die? At what age did Noah die? 라고 물어보면 After the flood, Noah
lived 350 years. Altogether, 도합하면, Noah lived 950 years, and then he died.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After the flood, Noah lived 350 years.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Noah lived 950 years. 죽었더라. And then he died. 자, 앞에서요, 수동태 의문문을 할 때 생로병사는 일반적으로 수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능동으로 했잖아요. die란 동사가요. 자동사일 때는 능동으로 그냥 수동 능동으로 합니다. 죽다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동사일 때는 그게 자동사 타동사만 수동태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스스로 죽다 할 때는 자동사는 그냥 일반 문장으로 씁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성경 절대영어 구약 성경편 89주제 중에서 아홉 번째 주제, 노아의 아들들을 같이 학습했습니다. 자, 대화식 성경으로 영어를 학습하니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을 보다 보니 저절로 영어가 되는 대화식 성경 절대영어 강좌였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김양석 원장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